그다음 예, 롯데 지주 있잖아요. 예, 비중 예, 10% 가지고 계시는 분 예, 진단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저 PBR 예, 관련돼 있는 예,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제가 이 롯데 지주는 이것뿐만 아니고 있잖아요. 예, 기업 밸류 예, 프로그램에 관련돼 있는 종목에 전부 다 내가 한번 예, 총망라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예,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 제가 이 글을 쓰면서 한번 이야기해드릴게요. 이게 나와 있는 그 롯데 지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아까 제가 요 기업 밸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기업 밸류 프로그램.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요, 첫 번째로 있잖아요. 잘 보세요. 예, 첫 번째로 예,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유리해요.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유리하다고. 이게 나와 있는 예, 롯데지주가요, 자사주를 32% 정도까지 있으니까 앞으로 요 자사주에 대한 예, 소각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자사주 가지고 함부로 있잖아요. 뭐 갱년권 방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 롯데지주가 자사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롯데지주예요. 자사주가 32% 되니까요. 그 다음은 우리가 예, 두 번째로 CF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프리캐시 플로우 우리가 프리캐시 플로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잉여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이제 플러스가 되고 있죠. 순수하게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예, 실제로 현금이 플러스 된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은 꾸준하게 배당을 줬느냐. 이 종목 꾸준하게 배당을 줬잖아요. 그죠? 꾸준하게 배당을 줬잖아요. 그다음은 네 번째로는 지주회사가 유리해요. 지주회사가 유리하다고. 그다음은 시가총액이 적어도 한 3천억 정도는 넘어가야 돼요. 이게 다 해당되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번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롯데지주예요. 이 종목은요, 최대한 가져가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세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얼마예요? 예, 34,500원이면 이분께서는 최근에 매수한 게 아니시네. 예, 지금 보니까. 어메나. 최근에 매수한 게 아니고 오래됐네, 그죠? 오늘 지금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라와도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예, 오늘 종가가 31,700원인데, 이분께서는 34,500원에 매수했다고 하니까, 그 전에 이미 가지고 계셨네, 그죠? 한 1년 전에 가지고 계셨네. 이번에 요 기업 밸류 요 프로그램 여기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게 나와 있는 롯데 지주고요. 예전에 있잖아.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이게, 예, 이게 뭐 공매도, 공매도. 요 공매도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있잖아요. 예, 훨씬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요 공매도보다도 있잖아요. 예, 공매도보다도 훨씬 더 이번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거, 이번에 기업 밸류 이거예요. 제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얼마까지도 저는 가능하게 보이냐면요. 이거는 가져가신다면 이게가 일봉 차트고 이게 지금 주봉 차트예요. 예, 이게 지금 월봉 차트. 월봉 상 놓고 앞전 고점 있잖아요. 얼마. 예, 이거는 가져가면은 최대한 가져가면요. 지금 자리에 잡아도 예, 30%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나오겠네요. 얼마까지? 예, 충분히 4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이네. 4만 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이 31,700원이에요. 31,700원이니까 예, 지금 자리 잡아도 한30% 수익이 나겠네요. 최대한 가져가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이게 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자체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4만 원대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그 중에서 예, 롯데지주라는 종목이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최대한 예, 4만 원 이상 예,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